안녕하세요. 예술지기 이세령입니다. 이 나무들 좀 눈에 익으시죠? 이 얇은 그 화분 받침이 아니고 좀 이쁘게 생긴 이 분에다가 놓고 지금 한 줄을 배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정신이 없어요. 해가 바쁩니다. 이 나무 지금 손질 좀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번 영상은 조금 색다르게 제 발로만 하는 잘생긴 입으로만 하는 그런 강의 좀 해볼게요. 자, 오늘이 6월 30일이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되었죠. 이 장마가 시작이 되면은 일부 분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야, 이제 물주기 해봤나. 그럴 수 있죠. 물주는 것이 조금 뭐라 할까 시간적으로 쫓기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물주기 해방이다라고 해방가라도 부르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장마철이 되면은 대부분의 작업이 끝이 나요. 어떤 작업? 내년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 가지 정리 작업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스키라든가 또 애기사과라든가 뭐 이런 나무들이 모과라든가 이 가지 정리 작업을 1차로 끝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안 하셨다라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소사는 뭐 1년 4계절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자르는 나무니까 뭐 이건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래서 가지 정리 작업이 끝나고 비교적 약간은 나태해지는 그런 시기죠. 사람한테 치면 그래요. 근데 나무는 이 장마철이 어느 때냐 제2의 중흥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기 때문에 간혹 지난 겨울에 동해 피해를 입었다든가 영양이 부실했다든가 올 봄에 분갈이를 했는데 아직 새싹을 내밀지 않은 나무 이런 나무들이 마지막 발악처럼 싹을 내미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 장마철에 해야 될 일은 이런 나무들 세력이 약했던 나무들 또 이제서야 싹이 트는 나무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세력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이 장마철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물론 이 비가 내릴 때 노지에다가 이 내놓은 나무들은 물을 안 줘도 상관이 없죠.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어요. 특히 송백류 같은 경우는 이 자연에서 내리는 비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그런데 요게 장마라고 해서 한 달 내내 주야장창 물주듯이 계속 비가 쏟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마철에 나무 말려 죽는 이 사업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이다라고 해서 방심하는 것이 아니고 일기예보를 옆에다 끼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날은 절대 못 말리면 안 됩니다. 이 장마철에도 비가 안 오는 날은 땡볕이 쏟아지기 때문에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말려버려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물주기를 특별히 신경을 쓰는데 절대 물 말리면 안 된다. 아이고 어저껏 그렇게 많이 왔는데 오늘 햇볕 좀 쨍쨍해도 괜찮겠지? 나무 전부 다 이렇게 거꾸로 이 새순이 이렇게 거꾸로 다 고개 숙여요. 그러니까 물 말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나무 세력을 회복시키는 절호 찬스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무 세력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방법은 거름을 주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봤던 책은 뭐라고 했는 거니? 장마철은 거름을 주지 말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친절하게 또 설명을 했는 거니? 여기다 얹어놓은 덩이거름이 그냥 물에 젖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빗물에 다 풀어져가지고 여기를 다 덮어버리죠. 그리고 이 습기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냄새가 나고 벌레 끓고 그러니까 아예 온천 차단하기 위해서 장마철에는 거름 주지 마라. 그건 옛날 얘기죠. 그래서 이 장마철에 거름 많이 줘가지고 거름을 집중적으로 줘가지고 세력이 약한 나무
세력이 강한 나무는 거름 주면 안 돼요. 그냥 세력이 강한 나무는 한 달 내내 줄 것 없이 한 두 번 정도 건너뛰고, 그러니까 한 주씩 건너뛰어 갖고 줘도 되는데, 세력이 약한 나무,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무가 그러느냐, 분갈이한 나무 있잖아요. 올해 잔목 분갈이한 나무, 특히 예솔식으로 완전히 흙을 털어서 분갈이한 나무는 장마철에 세력을 빨리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세력을 끌어올려야 이 나무가 또 건강한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되거든요. 보통 거름은 지금 당장도 당장이지만은 6개월 앞을 보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에 준 거름은 가을까지 영향을 미치고, 가을에 주는 장마부 때부터 주는 거름은 내년 봄, 이 전반기까지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당장 코앞만 생각하고 거름 주고 이렇게 해서 배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금 6개월 앞을 두고 거름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름만 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무가 살기 좋을 때는 벌레도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나무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새순이 봄철만큼 그렇게 극성은 부르지 않는데, 거의 모든 나무에서 진딧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딧물은 눈에 확 뜨니까 좋아요. 근데 진딧물을 갖다가 발견을 하면, 진딧물은 누구하고 사촌인군이? 개미하고 사촌인. 형제, 이 유전학적으로 사촌이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공생을 해요. 그래서 진딧물이 이 나무까지, 여기서 이 나무 끝까지 걸어가려면은 아마 석 달 열흘은 걸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 타격 다 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끝까지 옮겨주는 매개 곤충이 바로 개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분을 봐서 진딧물은 안 보이는데 여기에 개미가 있다 그러면은 이 나무 어딘가에서 진딧물이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보면은 진딧물을 볼 수가 있고, 진딧물이 있으면 어디가 개미가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이 해가, 비가 내리지 않는 날 전착제를 섞어서 약을 뿌리는데, 진딧물약, 그 다음에 빔수화제, 다이센 45, 그 다음에 스미치온 전착제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 빼뜨려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응애약을 뿌려야 돼요. 그 응애는 주기적으로 요 응애약을 갖다가 바꿔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뿌려야 되는데, 요게 응애가 알만 잡는 게 있고 성충만 죽이는 게 있고, 또 알하고 성충하고 같이 잡는 게 있는데, 뭐 요새는 응애가 또 발달을 해가지고 알하고 대부분이 이 성충하고를 같이 잡아요. 그래서 이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 옛날 이 어떤 좀 오래된 책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살포를 하라. 왜? 한 번은 성충을 갖다 죽이고, 또 하나는 알에서 깨어나서 일주일 후에 알에서 깨어난 그 또 성충을 또 죽이고, 그래서 완전히 방제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뿌려줘도 됩니다. 근데 뿌릴 때마다 약 종류를 바꿔가면서 뿌린다라는 것, 그건 예염을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잡목 분재들 웃자라고 어쩌고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순을 잡아주는 일. 그래서 사실 예솔에서는 이 계속 앞으로 지금 이 나무들 순짓기만 계속 할 거예요. 장마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작업만 되풀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하게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영상들이 뭐 아주 뭐 특별한 이 그런 것들은 그게 이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 거죠. 첫째로는 물 주는 것. 비 올 때는 괜찮은데, 비가 안 올 때, 오늘 비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늘 비 오겠는데, 그렇게 마음을 놓고 갔다 오면은 실패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이 저 같은 경우도 일기예보에 아주 민감한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일기예보에 민감하면은 사람이 계절의 흐름을 빨리 익히게 되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물 주는 거, 그 다음에 약한 나무 세력 끌어올리는 데는 이 지금 장마가 적기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근데 병충해 방제를 무슨 뭐 이 우리 어떤 분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 분이 뭐 사과나무, 철쭉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모든 나무에 다 공통되는 농약을 뿌려요. 공통되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 다시 받아쳐요. 그래서 살충제로서는 이 진딧물약하고 스미치옥은 따로 뿌려야 돼. 같이 뿌리는데 함께 뿌려줘야 돼요. 이 스미치온 가지고는 진딧물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진딧물약, 그 다음에 스미치온,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이세렘 40하고 톱신, 요 약이 부리는 마술은 이미 예전에 제가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응의약 있죠? 응의약, 그 다음에 전착제, 이렇게 섞어서, 예, 날이 맑은 날, 주로 오후에 바람을 갖다 등지고 약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뿌려놓고 나서는 환기해놓고 의식 갔다 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만 지키면은 나무들이 장마철에 아마 쑥쑥 여러분들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성장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시간이 걸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작업을 병행을 해야 오늘 저녁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장마철 분재 관리 이걸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 정리 작업이 다 끝나버렸는데 다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로는 물 주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예비 예보를 끼고 살아야 되고 혹시라도 비가 안 올 것 같다, 운미덥다, 그러면은 장마철이라도 물을 주고 가야 됩니다. 물론 바깥에 있는 나무라든가, 뭐 이게 확실하게 비가 온다라는 그런 확신이 100% 서지 않으면은 물을 줘야 돼요. 절대 물 마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약한 나무가 세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러니까 덩이 걸음이 아니고 물걸음을 쓰잖아요. 우리는 이제 물걸음 쓰기로 했죠. 물걸음을 쓰는데 덩이걸음 같은 경우는 뭐 냄새 나고 장마철에 최고 곤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걷어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물걸음 쓰니까 이 올해 분갈이한 나무, 그 다음에 세력이 약한 나무, 지난 겨울에 동해로 인해서 안 깨어나는 나무, 이런 나무들을 전부 이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세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봄에 안 깨어났던 나무도 장마철에는 깨어납니다. 이게 온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이 농약을 주라라고 했죠. 이 농약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살포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뭐 자기들 시간을 봐서 나는 매월 말일에 준다 또는 중순에 준다 그러는데 이때는 이 우리가 실제하고 그 다음에 이 이론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응에는 고온 건조기에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소산나무 4, 5월 초순에 고온 건조기 아니잖아요. 추웠잖아요. 그때 이 뿌려가지고 응의 열매 맺히는 걸 막았죠. 이 습기가 높을 때도 응에는 나무 끝에 전부 매달려서 삽니다. 그래서 이 응에 잡는 거 이거 해서 이 진딧물이 보이면, 진딧물은 보일 때만 주면 돼요. 진딧물약, 그 다음에 스미치온, 그 다음에 살균제로는 톱신하고 다이세넨, 그 다음에 그걸 묶어서 전착제, 또 하나는 응애약,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살포를 하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 거면 내년에 꽃 피고 열매 열릴 나무는 장마 이전까지만 가지를 자르라고 그랬죠. 근데 요게 장마철이 되면 막 쑥쑥 커나오거든요. 특히 소재목의 경우에는 그 현상이 더 심해요. 그러면 뭘 하느냐, 이러고 가위 들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미친 척하고 또 자릅니다. 그러면은 꽃눈이 생기지를 않아요. 내년에 꽃을 볼 수가 없어요. 열매도 당연히 못 보죠. 그러니까 장마철에 이렇게 쑥쑥 너무나 크면 차라리 걸음을 줄이세요.
그렇지. 이걸 갖다 잘라가지고 내년에 또 저한테 전화해서 왜 우리 목과는 꽃이 안 와요? 열매도 안 열려요? 우리 예리 사과는 꽃이 세 개밖에 안 피었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십중팔구 뭐냐. 이 성질 급해가지고 순을 일찍 자르고 나서, 그러니까 한 5월 초쯤 해서 자르고 나서 또 자라는데 지금 딱 어느 정도 보기 좋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장마가 지고 장마가 오면은 막 자라나니까 또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르는 시기를 갖다가 보통 이 7월 초에 장마가 온다라고 저는 항상 이제 제 경험으로는 그러는데 그때쯤 오면은 6월 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잘라주면은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자, 이렇게 장마철 분재관리를 이 나무 하나 놓고 열강을 제가 했는데, 아, 장마 때처럼 기분 처지죠. 사람도 이 자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처지는데, 나무 쳐다보면은 아주 싱싱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나죠. 그 분재처럼 또는 나무처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싱싱하고 밝고 건강하게 깨어나기를 빌면서 이상 예술 문제원 이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